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현장에 좀 나와 있고요. 어, 오늘 어,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 아마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용문 조현리 쪽에 있는 어, 주택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어, 주택하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같은 업자분께서 건축을 하신 매물이고요. 어, 용문에 건축을 하시기 전에 음, 시공을 하시기 전에 이쪽 옥천 쪽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어, 거의 뭐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비슷합니다. 외관상, 또 내부 인테리어 다 비슷하구요. 그때 당시 정말, 어, 돌풍을 일으켰던, 예, 그런 분이시고, 그, 그 중에 한 채를 이제 매입을 하셨던 분양을 받으셨던 분인데, 어, 부득이한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예, 좀 공항 근처로 좀 이사를 가셔야 되는, 예, 그런 좀 상황이 되셔가지고, 좀 매매를 하는, 예, 그런, 어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진행하게 됐고요. 일단은 지금 항공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 단지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보면 자 어, 신봉리에서는 꽤 대단지 전원주택 단지 어,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예,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단지 최상단입니다. 최상단에 약간 좀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있고 어, 단지 자체는 어, 단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 폭이 넓게 교행이 가능하도록. 어잘잘돼 어, 있고 그리고 뭐 경사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2 차선 도로 바로 옆으로 해서 어, 하천 정비 사업이 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산책로, 어, 산책 코스가 좀더 어, 어, 조성이 될 추가적 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니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12월 20일 이제 며칠 있으면 교각 그 하천을 이제 건너오는 교각도 새롭게 좀 폭이 넓게 이렇게 어, 교각이 이제 도, 공사 중인데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2 차선 도로에서는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고 직선 거리였으면 더 가까울 텐데 어, 약간 좀 꼬불꼬불 돌아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편입니다. 어, 그리고 옥천 면수재지 차량 뭐 3분에서 5분. 예, 5분까지도 안 걸려요, 안 걸리고 어, 아신역 뭐한 5분에 7분 정도면 은 충분히 다 이용 이 가능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한 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 거주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 매물 바로 본격적으로 외관하고 내부 예, 이렇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아, 진입로인데 지금 저는 뭐본 어, 매물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항공 촬영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진의 도로 폭 굉장히 넓게 진입하기 편하게 잘돼 있습니다. 극경사 전혀 없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네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되겠고 어 최상단에 있습니다. 최상단이라는 아주 가장 큰장점 예. 주변에 현재는 이 앞에 집이 하나 있지만 예, 조망권도 전혀 가리질 않고 또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예. 조만건 시원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거의 정방향 토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계 따라서 이렇게 철제 펜스, 방부목으로 또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 그냥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네, 이런 자재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그리고 좌측의 대문도 이게 전동식 리모컨으로 아, 전동식 이제 개폐 방식으로 된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차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차 안에서 리모컨 딱 누르면 개폐가 되고 주차하시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 문만 거의 한돈 천만 원할 겁니다. 시공하는 것만 그래서 어, 좀큰 장점이죠. 예, 확실히 고급 주택에는 이제 필수로 어, 시공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들어가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어,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요. 대문 앞에도 차량 뭐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차. 여유롭게 가능하다는 건뭐 캠핑카도 가능하고요. 네. 들어가시면은 주차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는 보시면은 어, 와이드 벽돌로 이렇게 좀 예쁘장하게 네, 벽을 다 아, 이렇게 담을 쌓아 놓은 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상단에 또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 있죠. 그래서 어, 이분 뭐 시공 상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깔끔하기로. 마무리 굉장히 깔끔하게 공사가 잘돼 있고요. 지금 분양 받으신지 이제 몇년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신축에 가까운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차장 있는 이 부분에 주택 이제 좌측 부분인데, 어 잔디 이렇게 뭐 시공돼 있고 조경수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화조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정화조 시공이 이쪽이 되는데 여기 이제 텃밭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물잘 빠지게끔 집수 정도 다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역시나 집뒤편으로 이렇게 와이드 벽돌로. 담장 다 시공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야외수도가죠야외수도가 지하수 관정 네, 이렇게 정화조, 관정, 야외수도가 이렇게 좀한군데 모아져 있어요 그죠? 이런 시설들이 이것도 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어, 주택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도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창고를 추가적으로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가스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용량 벌크통 여기 시공이 돼 있고 가스, 어, 보일러실이 별도로 이렇게 주택의 뒷부분에 출입할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기라든가 보일러 이쪽에 다돼 있고요. 지금 며칠 전부터 그냥 춥죠. 근데 동파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 내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추가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지하수 관정만 좀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예, 요 면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지만 창고라든가 뭐 장작, 예, 장작, 이런 차이, 케스 뭐라 그래죠 장작, 보관소. 이런 것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은 뭐 여유롭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공간인 주택의 앞쪽으로 해서 메인 마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보시면 보통은 이제 디딤석, 현무암 디딤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약간 좀 어설프게끔 이렇게 해놓는데 타일로 지금 이렇게 사람이 오고 갈수 있는 이 길은 다 타일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자, 현관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썬룸 추가적으로 확장 가능하다라는 거, 예, 전실에도 추가적으로 전실, 온실이나 어, 이것도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인 앞에 예, 마당 이렇게 보시면 조경수, 그다음에 조경석, 야외 조명 이런 부분이 연출이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마당이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죠? 딱 봤을 때, 예. 넓진 않지만 뭐이 정도도 뭐 전혀 좁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좁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 디딤석으로 다 연출되는 어있 부분. 자, 이 공간이 대박입니다. 이 공간. 네, 이 공간이 바로 바베큐존 되겠죠. 여기서 아니면 파라솔 있는 테이블 아니면 뭐 가재버 같은 거 여기다 하나 갖다 놓으시면 앞에 보이시는 바로 이 조망권은 평생 그냥 가져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부지도 이제 주택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어, 했을 때도 전혀, 예, 전혀 조망은 가리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집과 나란히 이렇게 한 차가 더 있다고 보더라도, 자, 이산 조망은 전혀 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 조망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바베큐 존으로 좀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도 다 타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 예, 존이 굉장히 좀 아이디어를 잘, 예,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의 우측 부분 이렇게 보시면 네뭐 바베큐 장비도 이렇게 되는데 잔디 그 다음에 어, 화강암 디딤석 같아요 화강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또집 한바퀴를 어, 돌수 있게끔 다 이렇게 연출 잘 해놓으신 부분 네뭐 여러가지 뭐 제가 이 신축일 때도 한번 왔었는데 컨디션이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좀더여러분들이 어, 가구 배치나 이런거 하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 건축물의 외부도 한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와이드 벽돌 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목조 주택입니다 목조 주택에 와이드 벽돌 시스템 창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 약간 D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좌측은 1층은 이제 거실 아 1층은 이제 안방이죠 안방 그다음에 중간이 이렇게 어 출입구와 뭐 전실 그다음에 계단 그다음에 우측 부분이 이제 에 거실과 주방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양쪽 좌우와 방으로 꾸며져 있는 중간에 역시 복도 및 거실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체로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방하고 거실이 확실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붕은 이제 경사지붕으로 징크로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까지 보셨고 바로 내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예, 문으로 그냥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이문 고가 아유, 고가인 문으로 이렇게 되어 예, 있고요 들어가시면 전실 자 바닥 광나는 타일 예, 느낌 나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조연이의 이 집을 똑같은 집을 촬영을 했었는데 내부 인테리어 거의 동일합니다. 예, 보시면 신발장이라든가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예, 세면대도 있고 어, 그리고 상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대리석입니다, 다 자연 대리석,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굉장히 예쁜 수전도 쓰셨고 뭐 거울, 어, 벽 타일,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부분이 굉장히 좀 예쁘고요. 어, 좌측에 이제 중문이 있는데 역시나 스윙 도어를 채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길 수 있게 동시에 돼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주방, 주방 너무 예쁘죠. 딱 디귿자 디귿자 구조의 우측 아일랜드 아일랜드 식탁 쪽에 이제 인덕션이 이렇게 있고 좌측에는 예, 이렇게 싱크볼 돼 있고요. 어, 상부장 대신 이렇게 선반을 좀 시공이 돼 있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 후드도 이렇게 돼 있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돼 있고 식탁도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 주방 한 켠에 또 이렇게 세탁실 겸 다용도실 돼 있는데 정말 어, 대형 사이즈 냉장고 두대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상부장, 예, 그리고 이쪽 벽면은 타일, 바닥 역시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주방은 뭐, 예, 정말 주부님들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실만한 예, 그런 어, 공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또 특이한 게 여기 통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가스 두 개층에 유리만 네 장짜리입니다. 네 장짜리, 그니까 어, 이중 유리, 예, 아르곤 가스 돼 있는 유리를 두 장을 예, 이렇게 해가지고 통창으로 여기서 이제 보면서 요리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시면 브라인드도 자 우드 우드 브라인드 제일 비싼 걸로 다예다 예, 다 제작하셔가지고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 에 이제 거실 공간이죠. 거실과 이제 주방이 약간 오픈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은 헤링본 타일의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예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시공 잘돼 있고. 어, 거실에는 이제 다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있습니다. 있고 자, 여기도 통창 보십시오. 굉장히 넓은 통창. 예. 이렇게 주방과 연결되게끔 시한성과 일조량을 정말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거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TV가 지금 85인치인가 86인치짜리 TV인데 보시면은 자, 예, 충분히 쇼파도 이렇게 다 있고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TV는 다좀 어울릴 것 같고요. 어, TV 받침대, 요거 TV장, 요거는다 아, 빌트인 돼 있는 예, 그런 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요거뭐 커튼, 브라인 이런 거다 놓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추가로 뭐 하실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보시면 이 거실 창도 굉장히 큰데 다 시스템 창으로. 정말 묵직하게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넓긴 한데 전혀 춥거나 그러질 않아요. 자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한번 보셨고, 자 복도 따라 어, 가면 자쭉 가시면 이제 좌측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자 들어오시면 우측에 시스템 행거로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드레스룸 이렇게 네,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네. 어, 팁이, 또, 이것도 굉장히 큰 팁인데, 벽걸이로 이렇게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브랜드 다 설치가 돼있고요 침대도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해 놓으셨고, 어, 딱 안방스러운 느낌이 나죠. 예. 그냥 뭐, 세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요런 게 참, 요런 고급스러운, 요런 손잡이라든가, 요런 게 참, 네, 눈에 띄고, 어, 그 다음 나오시면은, 이제, 2층으로 어, 올라가는 계단, 어, 계단이, 우측에 계단이 있고, 좌측에 또 이렇게 수납공간과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이렇게, 어, 외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주셨고, 1층 공용 욕실이죠. 자, 보시면은 인테리어가 예, 예쁘죠. 예, 샤워 부스도 완벽하게 통유리로 다 어, 막아, 막아져 있는 샤워 부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샤워 박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뭐 바닥 타일이나 이런 부분도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타일로 예, 시공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층 다 보셨습니다. 1층은 이제 방이 하나. 욕실 하나, 그다음에 거실, 주방, 세탁실금 다용도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층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집성목으로 예, 나무 소재의 집성목, 어 나무죠, 나무 소재로 이렇돼 있고 벽면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선택하셔가지고 일반 도배지나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예, 고급스럽습니다. 느낌 자체가. 자, 2층 올라오면 2층에도 이제 넓은 거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넓고요 올라오셔서 바로 우측에 2층 공용 욕실 2층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는 욕실로 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이 방도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 있고 어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요 아 2층에서 보는 조망권이 정말 좋긴 좋네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요 정도 조망권을 가지고 간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요 공간 아시죠? 예. 여기 이제 통창으로, 통유리로 이렇게 예, 보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아, 쇼파 대용으로도 활용하고 테이블 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예, 이런 공간. 예, 만들어 놓으셨고. 자, 이제. 자, 이게 2층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펜트리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은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되는데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서재, 뭐 어, PC룸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어, 오시는 분의 이제 성향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창고로 이렇게 좀 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창고로 활용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이 공간이 예, 조금 아까 전 업무 보는 공간, 뭐 사무 공간이나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방으로 쓰기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층에 또방이 음. 공간은 아, 2층 방이 공간이 메인이죠 거의 메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양쪽으로 창이 나 있는데 이쪽은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뭐 TV가 네, 이 집은 다 TV가 뭐 기본 한 70인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한켠에 또 드레스룸 네, 시스템 행거 그리고 우측에는 붙박이장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메인 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확실히 가구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진짜 어, 네, 느낌이 좀 아예 횡한 것보다는 확실히 훨씬, 훨씬 좀, 네,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2층까지 다 보셨습니다. 2층은 방이 두 개, 그다음 에 욕실 하나, 그다음에 이게 펜트리 공간, 네, 서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또 넓은 공간과 그리고 이렇게 쇼파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이 공간까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최근에 뭐 용문 조현리 쪽에 있는 매물하고 거의 동일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지적으로 뭐 서울하고 엄청 가깝죠. 예, 조현리하고 이제 옥천리, 여기 신봉리하고는 사실 한뭐 30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 그렇게 뭐 비싼 그런, 그런 가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자제값이나 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부 지금 현재 소유자분도 어떤 사정이 있지 않으면 굳이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않으세요 사실은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아, 한번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실 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어, 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네저 지금 여기 바베큐존이죠 바베키존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 좋긴 좋네요 진짜 네, 저도 뭐 하루 이렇게 좀 렌트 해가지고 여기서 고기 좀꼬먹고 싶긴 한데 제 현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고급스러움이 좀 차이가 나네요 아무튼 예좀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차영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